자, 오늘은 치매 예방 그 틀린 그림 찾기 편입니다. 영상보다 좀더 빠르게 먼저 보시려는 분들 하단에 더보기 누르셔갖고 이 카페 글 링크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아무튼 90% 이상의 성인분들이 이 여섯 가지 고양이 그림 중에 다른 고양이 그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대부분 잘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 고양이가 같이 보이실 거예요. 뭐좀더 확대해서 보셔도 됐고 영상을 잠시 스탑을 해놓으시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자, 이 중에서 여섯 마리 고양이 중에 다른 고양이 한 마리를 찾아주시는 퀴즈입니다.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틀린 그림 찾기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갖고 이 카페 글 링크 눌러보시면은 정답지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시간에 괜찮은 문제 있으면은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.